됐어? 14강의 2번 순서. 자, 아까 그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알려준 팁까지를 좀 생각하면서 봅시다. You might expect that because humans are well equipped to think, they would have to think and would spend all their free time doing it. 하고 나면요, 너는 아마 예상할 겁니다. 뭐를요? 대디어를 예상한다는 거 있죠? 근데 대답에 문장이 두 개 나올 수 있게 하나 더 묶었죠? 뭐 때문에? 인간은 잘 equipped, 자, 구축된 거죠? 장착된 거 이런 거겠지? To think, 생각하도록 인간은 잘 장착됐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좋아할 거예요, 생각하는 걸. 그리고 그들은 아마 쓸 겁니다, 그들의 자유시간을. Doing it, 뭐 하면서?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로댕이냐 무슨? 그치? 생각 안 하고 딴짓도 많이 하긴 하죠. 아, 오케이. 소재를 잘 챙기면 생각에 대한 내용이 있나. 인간은 생각하도록 잘 갖춰졌고 그러면 남는 시간은 다 생각한 데 쓰지 않을까? 이런 말이었어. 됐냐? 이렇게 하죠. 네, 사회심리학자는 사용한대요. 용어를요, Cognitive Mind라는 용어를 쓴대요. To describe, 뭐하기 위해? 사람들이 Reluctance, 거리는 것 하면 되겠지? 거리낌? 이렇게 하면 되는데 To do 하는 거, Much extra thinking,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걸 꺼려하는 거에 대한 표현을 하려고 이러한 용어를 만들었대요. 됐어? 지금 생각 많이 하지 않게 많이 하겠지? 라고 했는데 갑자기 꼬린대. 전개가 너무 비약적으로 집앞 넘어가 버렸죠? 그러면 한번 보고 B도, 아 뭔가 그렇다면 야 일대 A 그냥 A는 아니야 하지 말고, 아 A는 그러면은 뭔가 생각하는 걸 꺼리는 내용이 나오겠구나, 요 정도 생각을 해놓고 B씨를 봐야 되는 거. 봤더니 이것은 certainly not the case. 뭐가 아니래? 그 경우가 아니래. 그 경우가 아니래. 아, 이것이 뭘까? 남는 시간을 생각하겠지 라는 말이면은 연계성이 좋죠? 좋죠? 그치? 네. 그 다음 C도 한번 봅시다. 물론 이거는 isn't entirely a matter of laziness. 뭐가 아니래? 전적으로. 전적으로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래요. 자, 그럼 C를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아, 근데 A랑 시간이 연관성이 있는 건 냄새가 났죠 지금, 그치? 네. A에서 뭐라고 했나요? 생각하는 거 꺼리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근데 이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래요. 둘 중에 무조건 어쨌든 연관은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 스타트를 찾았어요 드디어. B. If all thinking were fun, 만약에 모든 생각하는 게 재밌었다면 사람들은 아마 쓰겠죠, 그들의 자유시간을. 자, spend 같은 경우는 뭔가 시간이나 이런 거고 뒤에 ing 덩어리 오는 거였지? 네. 하는데 시간을 쓸 거래요. Math problem. But they don't.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죠. 나도 안 들었는데. 자, researchers, 연구자들은 have found, 찾았대요. 데디아를요. Often people, 사람들은 seem lazy, 어때 보인다고요? 게을러 보인다. 게을러 보일 수 있고요. 혹은 careless, 부주의해 보일 수도 있대요. About their thinking,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요. 자, 여기서는 이제 조금 애매할 수 있겠네요. 그쵸?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망했네요 지금, 그치? 나 빨리 갈 줄 알았는데. 끊을까 이거? 네. 네, 연계해서 올려놓을게요. 다시 1로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A로 갈지 C로 갈지 고민하고 오세요. 네.